2018년 10년도 맞이했겠다. 뭔가 이색적이고 나만의 취미 활동 하나 만들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과 이 종이로 아주 재미나고 이색적인 취미를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데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마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의 핫한 장소인 동명동, 이곳에 눈에 띄는 건물이 있었는데요. 오! 야, 저 작품 아니에요? 와, 완전 예쁘다. 사슴이랑 코뿔소도 보이는 것 같고, 뭐 하는 데지? 잠시만요. 여기 지금 들어가시는 거죠? 네. 아, 여기 뭐 하는 데요? 아주 겁나가지고 못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뭐 하는 데요? 아, 저희 페이퍼토이 체험하러 왔는데. 페이퍼토이요? 네. 페이퍼토이? 이곳 안에 들어서자 시선을 사로잡는 이것들의 정체, 바로 페이퍼토이라는 건데요. 보기 좋게 진열된 각양각색의 모형들은 모두 종이로 만들었다는 사실. 와, 정말 다양한 작품들이 있네요. 이게 다 종이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다 종이예요. 오, 이게 그 뭐 페이퍼토이? 네. 좀 정확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말 그대로 종이로 만드는 입체 종이 인형입니다. 기존의 평면적인 그런 이제 종이 인형을 이제 접어서 이제 붙이면 이렇게 입체 종이 인형이 되는 거죠. 아, 저희가 뭐 어렸을 때 했던 그 종이접기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종이접기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될까요? 네, 바로 그거예요. 오! 인도, 유럽 등지에서 유입된 페이퍼 토이를 만드는 이곳은 광주에서 유일한데요. 시중에 흔하지 않은 약간 두꺼운 특수용지를 사용해 크고 작은 종이 인형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추억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 기존의 종이접기랑은 많이 네. 다른 것 같아요.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물고기와 이 사슴은 이제 종이 도안의 차이예요. 근데 1번부터 차례차례 만들면은 만들어서 붙여가면은 완성이 되는 구조라서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도면을 제작을 했죠. 기존의 도면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곳에서 새로 고안한 도면을 제작했는데요. 모형에 따라 색칠하고 도면에 표시된 점선의 번호 순서대로 손으로 접고 풀칠하면 뚝딱! 이렇게 손으로만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많잖아요, 네. 요즘. 그런데 페이퍼토이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종이접기 같은 걸 너무 좋아해서 뭔가 캐릭터 같은 것도 좋아하고 해서 뭔가 그게 두 개가 합쳐진 느낌?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엔 다들 핸드폰이나 스마트폰 그런 걸로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손으로 뭔가 직접 만들 기회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런 점에서 이런 걸 만들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박지선 리포터도 강아지 페이퍼토이 만들기에 도전해봤습니다. 페이퍼토이는 붙이는 방식과 끼우는 방식으로 나눠지는데요. 6개로 나눠진 도안을 각각 접은 후 끼워 맞추면 강아지 모양이 됩니다. 이거는 뭐 어린 아이들도 좋겠지만 우리 네. 어르신들 치매 예방으로 네. 이런 거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꽂기 시작. 하나하나 점선을 접어 형태를 잡아나가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지루할 새 없이 박지선 리포터는 홀딱 빠져버린 듯 집중, 또 집중하죠. 오, 네. 완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 저 한 15분 걸렸나요? 15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이 네. 체감상 한 5분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워낙에 지금 집중을 해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진짜 잡념 사라지고 너무 네. 재밌어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황금개띠 해를 맞아 강아지를 돋보이게 할 액자도 만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예쁜 종이꽃과 나뭇잎으로 엣지 있게 살려주면 짜잔! 강아지 페이퍼토이 액자 완성이요. 보세요. 강아지가 완전히 꽃이 둘러싸였어요. 결과물이 이렇게 좋으니까 사람이 쾌감, 보람 네. 이런 게 진짜 최상급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보람을 느낍니다. 페이퍼토이는 입체적인 종이 인형만 만드는 게 아니라 생활용품으로도 활용되는데요. 저렴한 비용으로 내가 직접 만들어서 꾸밀 수 있고 오랫동안 쓸 수 있으니 이보다 좋을 수가 없죠. 이제는 단순한 종이접기를 넘어서 이제는 예술품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종이접기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손이 좀 심심하시다, 스트레스 날려버리고 싶다 하신 분들 페이퍼토이 도전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죠?
페이퍼토이 찍고 발길을 돌린 이곳은 동명동에 자리했는데요. 가장 먼저 눈길을 확 끄는 것은 이 실내 벽면뿐만 아니라 곳곳에 아기자기하게 진열된 소품들입니다. 예쁘죠? 야, 들어와 보니까 아주 아기자기한 물건들이 막 가득가득한데 아니 여기 대체 뭐 하는 곳이에요? 아, 저희는 업사이클 머신 소잉이라고요. 기존에 리사이클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근데 리사이클에 업그레이드를 해서 저희가 기존에 입었던 뭐 셔츠가 방석이 되고 엄마가 입었던 원피스가 다시 파우치로 만들어지는 디자인이 아예 바뀌는 그런 머신 소잉을 저희가 배우는 곳입니다. 이곳은 주부 오총서가 모여 업사이클 머신 소잉 제품을 만들거나 교육하는 마을 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들은 취미로 배우고 있습니다. 업사이클 머신 소잉 제작 과정은 헌옷이나 쓸모없는 천을 이용해 원하는 패턴을 그리고 재단 후 재봉질하면 끝입니다. 와, 이런 귀여운 뭐 짜투리 천도 이렇게 이용하시고 또 청바지도 이용하시고 이거는 뭘 만들고 계신 거예요? 아, 저는 아기 핌으로 해가지고 목에 이렇게 목도리로 할 수 있게끔. 아, 너무 귀여워요. 어쩐지 캐릭터 들어갔죠? 네. 아니, 우리 어머님은 배우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면? 5-6개월 정도 됐어요. 5-6개월? 네. 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저도 처음에는 막연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집에서 버려지는 헌옷들을 재활용을 해서 나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제가 디자인 쪽을 대학을 전공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미리 디자인을 겪어보면서 원단도 따로 안 사도 여기서 뭐지 연습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헌옷이나 못 쓰는 천이 감쪽같이 가방, 쿠션 등으로 변신했는데요. 원단만 있으면 패션, 리빙, 의류, 반려동물 소품 등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게 업사이클 머신 소잉의 매력이죠. 오, 청바지예요. 네. 오. 이거는 사실 제가 아이 출산했을 때 입었던 인부복처럼 입었던 바지인데 또 버리긴 아깝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또 출산을 또 기억도 할 겸 해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파우치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실 거예요. 자, 헌 청바지와 셔츠를 이용해 파우치를 만들어 볼 텐데요. 패턴지에 따라 모양을 그리고 가위로 잘라서 겉감 두 개, 안감 두 개를 만듭니다. 앞감, 뒷감, 그리고 안감까지 아주 제가 순식간에 싹 뚝 잘라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자르고 난 다음에 겉감과 안감에 그 사이 이렇게 지퍼를 놓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퍼를 가운데 두시고요. 안감 원단을 이렇게 덮으시는 거예요. 네. 업사이클 머신 소잉 제품을 만드는 마지막 단계는 재봉질하기. 자칭 기계치인 박지선 리포터는 작동법을 배워 즉석에서 재봉질을 해냈는데요. 이번에는 정교한 손길이 필요한 다트를 해야 할 차례입니다. 파우치를 좀 더 입체적이게 예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잘라놓은 V자로 이렇게 잘라놨잖아요. 네네. 이 부분을 저희가 봉제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겉과 겉끼리 이렇게 마주보게 잡으신 다음에 여기를 노루발 끝으로 봉제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입체감 있는 파우치가 나와요. 꼼꼼하게 틀 바느질을 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닌데요. 왕초보라서 서툴지만 박지선 리포터 재봉질하는 모습 제법 잘 어울리죠? 어머, 제가 속도를 늘렸어요. 네, 속도가 빨라지셨어요. 네. 와. 박지선 리포터 감 잡았네요. 이런 과정을 거쳐 헌 청바지와 셔츠가 파우치로 탈바꿈됐습니다. 여기에다 쓸모없이 버려진 단추를 달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파우치가 완성됩니다. 야, 이 밋밋했던 파우치에 이제 또 단추를 달고 나니까 어우 제대로 사는 느낌이에요. 어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청바지가 파우치가 되고 셔츠가 파우치가 되고 제대로 완성했습니다. 오, 완전 최고죠. 헌옷을 재활용할 수 있어 자연환경도 지키고 나만의 DIY가 되고 자원도 되니 그야말로 업사이클 머신 소잉은 일석삼조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못 쓰는 옷, 안 입는 옷이 있다면 업사이클 머신 소잉 도전해보세요. 감귤 좋아, 감귤 좋아, 감귤
좋아. 겨울철 대표하는 제주의 과일이죠. 제주감귤. 그냥 먹어도 진짜 맛있지만요.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드신 적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감귤을 맛있게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비타민C의 보고 제주감귤. 감귤을 그냥 생과로만 먹는다면 스튜핏. 달콤하게 사르르 녹는 디저트와 음료 속에는 기본이고요. 온 국민이 사랑하는 친은임에도 감귤이 듬뿍. 든든한 한 끼 밥상까지 감귤이 들어가는 감귤 세상 맛집을 지금 소개합니다. 우와, 감귤이 여기 가득해요, 가득해요. 어머,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여기 오면 감귤로 만든 음식들을 맛볼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그냥 감귤 농사를 지으시는 분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맞아요? 감귤 음식 없어요? 아, 있긴 있는데 뭐 특이하진 않은데 괜찮으실려나. 그냥 감귤이 모든 걸 적용해서 네. 만든 건데 큰 저 요리사는 아니고. 감귤이 모든 요리에 다 들어간다고요? 네, 다 들어가요. 일단 귤이 먼저 딱 보이고요. 귤 말린 것도 있고요. 그렇네요. 아, 네. 네. 아니 근데 어떤 음식을 만드시는데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다양한 생선 요리나 고기 요리나 뭐 샐러드나 다양하게 들어가요. 돼지고기와 감귤 이런 조합 보셨나요? 이거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아 이게 간장, 이게 간이 배야 되잖아요. 귤, 사과, 양파, 피망 갈아가지고 간장에다가. 아, 이 양념에도 귤이 빠지지 않고 또 들어가네요. 그럼요. 야, 아니 우리 어머님 귤 써시다가 끝나겠어 오늘 하루. 귤만 계속 써세요. 아, 귤만 보면 아 이거 먹고 내가 건강해졌으니까. 아. 근데 어디서 적용시켜도 물론 네. 역 지역분들은 귤을 많이 농사하시니까 괜찮을지 네. 모르지만 그래도 그냥 먹는 거 음식에다 또 적용해가지고 먹는 것도 괜찮잖아요. 다르긴 달라. 근데 이거 또 어디 들어간 거예요? 샐러드예요. 이건 꼴뚜기. 꼴뚜기. 이건 소라. 소라. 소라살. 어이구. 이거는 사과. 네. 귤. 귤이 거의 50%가 귤이고요. 감귤 과즙으로 소스를 만들고 과즙을 조련해 설탕 대신 쓰는데요. 김치에까지 모든 반찬에 감귤이 들어가는 한상이 차려집니다. 훨씬 달고요. 그리고 식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 대전에서 먹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신선하기도 한 것 같고요. 이게 그냥 돼지 이렇게 고기랑 그냥 정식식으로 나온다고만 얘기 들었고 실제로 와본 건 처음이라서 기대했던 것보다 반찬도 깔끔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건강한 감귤 정식 밥상에는 제주살이 7년차 감귤 농사를 직접 짓는 주인장의 정성과 손맛이 담겨 있는데요. 예전에 건강이 안 좋았다는 주인장은 제주에 살면서 되찾은 건강의 비결을 맛있는 감귤 밥상에 담았습니다. 인생샷을 위한 포토존까지 마련된 황금빛 감귤밭. 대체 뭐 하는 곳인가요? 여기는 감귤밭인 것 같은데 예쁘죠? 뭐가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고 사람들도 많아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감귤밭이잖아요. 예. 아니 근데 이게 창고인데 창고도 굉장히 예쁘고 손님들도 예. 많이 계시는데요. 예. 아 예. 저희가 감귤 창고를 개조해서 지금 안에 카페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 손님분들 오시면 감귤을 따서 체험도 하시고 그 귤을 드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하고 또 감귤을 이용한 음료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에서 귀농 직접 농사지은 감귤밭을 체험 농장으로 운영하는데요. 작은 바구니 가득 감귤을 담아갈 수 있답니다. 아이고 이거 까다 보니까 금방 다 이게 따긴 땄는데. 예, 금방 땄어요. 이 정도면 1kg 예. 딱 되겠죠? 그럼요. 우리 정확한 예, 사장님. 예, 됩니다. 1kg 되고요. 예. 예, 가져가실 수 있어요 이제 이거. 아 이제 이건 제가 마음껏 저의 예. 소유가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거 땄으니까 예.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궁금해요. 이거 봐봐요. 예쁘 이렇게. 응. 한번 드셔보세요. 한 입 딱 집잖아요. 왜 제주감귤 제주감귤하는구나. 특히 바로 나무에서 이렇게 딱 땄을 때. 그렇죠. 왜 먹어야 하는지. 그렇죠. 과즙도 많고. 좋아하실 수 있어요. 예, 엄청 맛있습니다. 딱.
아니 근데 이 감귤 맛있는 건 알겠다고요. 네. 근데 이거를 계속 생과로만 먹기에는 조금 질릴 때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따뜻하게도 먹고 싶고. 색다른 방법으로 그렇죠. 좀 이렇게 인간이 좀 그래. 맞아. 그 방법은 또 카페에 가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과수원 한켠 감귤 창고를 기조한 카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야 세상에나 마상에나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알록달록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사실 기대 안 하고 사장님 쫄래쫄래 따라갔거든요. 근데 앞에 정말 너무 예뻐서 손으로 만지기도 힘든 이런 음식들이 차려졌는데 뭔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우선 여기 있는 시원한 음료는요 에이드예요. 에이드? 네 에이드. 에이드를 저희가 한라봉으로도 만들고요. 네. 청귤로도 만들고요. 아, 네. 그래서 같은 게 아니고 보니까 색깔이 조금 차이가 나네요. 네, 조금 차이가 나요. 네. 그리고 요거 요거 요거. 어, 이거 앞에 저는 이거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시고 또 이렇게. 저희가 또 프렌치 토스트를 계란물로 만들어서 그 위에 제주꿀을 얹어요. 꿀을 제주꿀을 씁니다. 그 위에 귤하고 다른 생과일들로 이렇게 데코를 해서 토스트를 만들어요. 네. 그리고 앞에 또 따뜻한 차,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라봉하고 청귤로 만든 따뜻한 틴데요. 네. 위에는 청귤을 저희가 말려서 위에 청귤을 올리고요. 옆에 있는 데는 감귤을 말려서 이렇게 위에 올려서 만든 차예요. 제주산 한라봉과 청귤로 직접 만든 에이드에 각종 과일까지 듬뿍. 올겨울 감기 걱정은 접어두세요. 야, 제가 오늘 감귤이 듬뿍 들어간 음식도 푸짐하게 먹고요. 감귤도 직접 따보고 또 디저트까지 딱 먹었습니다. 이게 끝이냐고요? 당연히 아니죠. 마지막 하나 더! 이거 놓치면 후회하실걸요? 감귤을 테마로 한 맛집, 그 마지막을 장식할 메뉴를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거 내가 좋아하는 냄새인데? 아니 여기 오면 감귤이 들어간 음식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네네네. 뭔가요? 저희가 그 댕귤 치킨이라고 해서 치킨에 귤 소스가 들어간 치킨이 있거든요. 치킨과 귤의 만남이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소리를 내며 튀겨진 닭. 감귤 과즙에 비밀 재료가 들어간 소스를 솔솔 끼얹어 주는데요. 침샘 자극. 댕귤 치킨 대령이요. 드디어 드디어 나왔습니다. 와 재료에 한번 놀라고 비주얼에 한번 또 놀라는 감귤과 치킨의 만남인데요. 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탑을 쌓아가지고 또 데코레이션 하셨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하다 보니까 차곡차곡차곡. 아니 근데 이게 한 마리가 맞는 거죠? 예예 예, 저희는 이제 한 마리로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양이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네네네. 이게 이 튀긴 빛깔하고 겉에 이렇게 싹 윤기 나는 거 보이시죠? 드시고 싶으시죠? 제가 먹을게요. 감귤 향기 느껴지는 댕귤 치킨. 그 맛은 어때요? 바삭바삭하면서 닭의 그 속살은 촉촉하면서 여기서 끝이 아니죠. 감귤이 빠지면 섭섭하잖아요. 감귤 맛이 또 싹 도는 게 보통 이 치킨 아무리 치는 힘이라고 해도 먹다가 느끼해서 더 이상 못 먹겠다 하시면서 남겨두시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네네네. 근데 감귤이 그걸 잡아주니까 그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주 찾으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관광객분들도 한번 제주도 오시면 그러니까 두 번 오시면 계속 와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예.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저는 먹어보니까 그냥 보고 들어서는 모르고 일단 직접 먹어봐야 그 맛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 닭집과의 차별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주인장의 선택. 감귤 향기 솔솔, 댕귤 치킨이 최고예요. 맛있는 치킨에 제주 감귤을 담았습니다. 많이 드시러 오세요. 겨울이 제철, 국민과의 제주 감귤을 다양한 요리로 즐기는 당신은 그레잇! 제주에만 있는 감귤 테마 맛집. 감귤이 들어가서 더욱 맛있는 음식들이 있어 지금 제주는 두 배 더 행복합니다. 280일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엄마가 될 준비를 하는 이 시간
여기 예비 엄마들 옆에서 친정 엄마처럼 든든하게 마음을 다독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엄마와 뱃속 아기와의 교감을 도와주는 태교 강사 장순상 씨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기쁜 기다림인 동시에 앞으로 펼쳐질 미지의 인생 앞에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한 예비 엄마들. 그들과 울고 웃으며 함께하는 순상 씨의 태교 교실. 지금 바로 찾아갑니다. 청주의 한 산부인과 문화센터. 핸드선 받쳐야 돼. 뱃속에 있을 때는 아이가 동그랗게 등을 구부리고 있었죠. 기본적인 요람 자세예요. 기본 요람. 보시면 이분이 바로 베테랑 태교 강사 장순상 씨입니다. 아마 일하고 이 엄마들밖에 몰랐던 것 같아. 집에서 남편과 간혹 가다가 스트레스 받아 싸우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임산부 배부른 사람만 보면 이제 이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때에 아 나는 이게 직업으로서 지금 다 돼 있구나. 첫 아이를 낳고 14년 만에 늦둥이를 낳은 두 아이의 엄마 순상 씨는 20년 동안이나 태교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 지역 1세대 태교 전문가인데요. 그녀의 태교 교실은 열성 팬들이 있을 정도로 늘 인기가 많습니다. 아기 태명을 써보는 캘리그라피 수업. 뚱뚱아라고 하지 않았지? 네. 그러면은 요거자 밑에가 너무 떨어져 이만큼이 붙여 여기다 이렇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280일. 순상 씨는 예비 엄마들에게 친정 엄마나 다름 없습니다. 잘 모르다 보니까 저희는 인터넷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데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우선 먹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체형도 앉았을 때 걸을 때도 어떻게 걸어라 많이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이랑 이 수업 들으면서 마음의 안정도 되고 집중을 하면 아이랑 교감이 돼서 아이가 태동도 더 잘하고 그러거든요. 예민해지는 임신 기간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순상 씨. 그런데 캘리그라피도 태교가 되나요? 엄마가 마음이 편해질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은은하게 퍼지는 묵향 냄새에 아기한테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태교 방법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 한 엄마가 찾아왔습니다. 아, 그래. 임신 기간 태교 수업에서 받은 위로를 잊을 수 없어서 직접 만든 화장품을 선물하려고 온 거랍니다. 순하게 자라주는 아이를 보면서 순상 씨의 고마운 마음을 새록새록 느낀다니 태교 효과 제대로 봤나 봐요. 태교가 좀 더 뭔가 불안함도 떨칠 수 있고 되게 뿌듯하게 또 아이에게도 되게 정서적으로도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게 출산도 하고 지금 육아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혼자서 활동하던 순상 씨는 지난 2007년 태교 연구소를 직접 세워 국내외 태교법을 연구하고 태교 강사를 키워내는 활동을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그래도 잠시 짬이 날 때면 선물을 만든다는 순상 씨. 선물은 바로 임산부 제자들에게 줄 태명 캘리그라피인데요. 최근에는 늦은 임신과 출산이 많아지다 보니 재미보다는 예비 부모의 의미심장한 뜻을 담아 만든 태명이 늘고 있다고 하네요. 그 엄마는 조금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임신을 했기 때문에 금강이라는 이름을 좀 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좀 단단하고 좀 강아지는 어떤 그런 의미로 자기를 부여하고 싶다고 해서 태명을 지은 그 엄마가 좀 기억이 납니다. 임산부들에게 가르칠 것은 직접 배우고 익혀서 어디에 어떻게 좋은지 체험적으로 알려주는 순상 씨. 언제나 지식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 대학원에서 박사과정까지 밟았고 태교의 현대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태교하면 신사임당을 떠올리지만 조선 후기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태교를 연구해서 태교신기라는 책을 쓴 분은 사주당 이 씨라는 분인데요. 그분의 출생지가 바로 청주랍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더 큰 자부심을 갖고 일한다는 순상 씨. 이번엔 임산부 체조교실. 태교는 뱃속 아기와의 교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건강하게, 맞아.
흔히 엄마가 편하면 아기도 편해서 태교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것은 초보 엄마의 잘못된 생각. 뱃속에 있어도 아기가 무엇을 하면 좋아할까, 이렇게 태아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태교랍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뱃속에 있을 때가 아닌 태어나고 난 다음. 아기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몰라 당황해하는 초보 엄마들을 위해 순상 씨가 또 출동했습니다. 뭘 가르쳐 줄까요? 신상 터치라고 하는 것은 베이비 마사지라고 불러요. 아기 컨디션 잘 봐야 되고. 자, 요 아이가 속삭이게. 대부분 태교 교실에서 만났던 산모들이라 더 반가운데요. 오늘 수업은 신생아 터치. 아직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신생아의 몸. 그러니까 포인트 되는 부분을 엄마가 부드럽게 만져주는 것입니다. 아직은 아이들이 여기에 근육이 요 방향근이나 근육이 발달 안 됐어요. 그래서 다리가 머무리는 거잖아. 그래서 이 검지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터치를 하면 신생아의 성장과 수면 개선, 그리고 불안함까지 줄여준다는데 정말 아기가 좋아할까요? 쉿! 정말 편한가 봐요. 육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출산하는 방법, 이런 거 교육 같은 거 많이 들여다녔거든요. 태교 수업을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의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아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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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1분만 줄래? 아이들을 데리고 순상 씨를 찾아온 엄마들. 태교 교실과 산모 교실을 거치면서 끈끈한 침묵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힘든 점이 있다면? 힘든 점이요? 병원 안 가가지고 강제 입는 중. 맞아, 임신했을 때 완모할 줄. 꿈에도. 정말 쉬지 않고 달린 20년. 순상 씨는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더 열심히 달려나갈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임산부들의 정신건강, 쉽게 말하면 호르몬 변화로 많이 예민해지고 짜증 많이 내잖아요. 근데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 태교 상담사를 많이 배출하고 싶고요. 나라에 좀 바라는 바라면 태교 교육은 온 국민이 다 알아야 될 부분인 거고요. 배려하는 부분부터 조금 널리 좀 퍼져야 우리가 예비 부모로서의 교육이 충분히 되면 좀 밝은 사회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 여성의 일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순간, 옆을 지켜주는 사람은 아마도 임신 기간 가족만큼 가까워진 순상 씨일 겁니다. 오늘도 우리나라 미래를 길러낸다는 자부심으로 아기와 예비 엄마를 만나는데요. 태교 분야 최고 권위자가 되기 위해 달리는 태교 강사 장순상 씨의 꿈을 응원합니다. 모든 생명들이 동면에 들어가는 겨울. 움츠러들기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때 등장한 건강지킴이가 있었으니 이름하여 겨울 미나리. 향긋한 봄채소 미나리가 겨울에 한창 인기라니 과연 어쩐 일인지. 겨울 동상금도 뚫고 자라난 겨울 미나리입니다. 겨울에 맛볼 수 있는 봄의 향기, 미나리 맛 궁금하지 않으세요? 경북 안동시 풍산읍, 흔히 농한기라고 불리는 겨울의 별칭이 무색해질 만큼 이곳은 미나리 수확으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 도대체 어떻게 겨울에 이렇게 싱싱한 미나리가 자라는 거예요? 예, 제 안반 150m에서 올리는 물은 항상 일정하게 14도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겨울에도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물을 올립니다. 올리는데 앞에서 뒤로 밀어내는 원리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밝힌 겨울 미나리의 특급 비밀은 바로 지하 안반수.
지하 150m에서 올라온 한반수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물이 깨끗하기 때문에 믿고 먹을 수 있는 청정 미나를 키우기에 안성맞춤. 이렇게 애지중지 금이야 오기야 정성 들여 키운 미나리는 꽃단장을 하러 가기 위해 마을 회관으로 향하는데요. 미나리 꽃단장 위에 동네 어르신들이 여기다 모여있네요. 이 같이 이렇게 얼마나 좋은 놈 올려도 모자니 길이가지고 남의 매입이라 벌어가지고 윷 넣고 반찬 사 먹고요. 요 회관에 회관 노인들 뭐 버리고 뭐 이렇게 안 그래도 어시겠네. 그게 얼마나 좋을게 얼마나 즐거운 놈 올려요 미나리 따서 먹여. 사장님은 시간 벌어줬고 어르신들은 용돈 벌어줬고 사실 용돈벌이도 있겠지만 시시콜콜한 이야기들 나누는 재미에 다들 모여있는 것 아니겠어요? 할머니들이 직접 다듬은 미나리는 깨끗한 물에 개운하게 목욕재에 받친 뒤 깔끔하게 포장해주면 손님 맞이 준비 끝! 다들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미나리 사러 오는 손님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하네요. 도대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그 이유 직접 들어보실까요? 딴 데서는 겨울 미나리를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구입해서 식구들하고 같이 먹어보려고 오셨답니다. 인기 만점 미나리 건강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예, 미나리는 국내에서 대표적인 알칼리성 입줄기 채소입니다.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들이 골고루 들어있고요. 또 많은 양의 바이타민, 칼륨이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도 풍부한 상태입니다. 활성물질로는 알파피넨이나 또는 털피놀렌 또는 마이세린 같은 물질이 들어있어서 혈액순환 개선 효과 또는 해독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건강에 좋기로 소문난 미나리는 그 건강뿐만 아니라 특유의 향긋한 맛으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보거요리, 매운탕부터 생으로 무쳐먹고 전도 부쳐먹고 미나리 요리만 해도 한상 푸짐하겠어요.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이곳은 다시 미나리 수확 현장. 미나리 배랴, 발 조심하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발이 푹 많이 빠지네요. 근데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논이 푹푹 빠져가지고 힘들어요. 미끄러운 논바닥에 발은 푹푹 빠져도 미나리를 먹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 수고쯤이야. 사람들 북적북적한 이곳은 미나리 시식 체험장인데요. 고기만 준비해오면 눈앞에서 수확한 싱싱한 미나리를 함께 먹어볼 수도 있다고 하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으랴. 미나리 냄새가 너무 좋아. 봄을 가득 채운 향긋한 미나리 맛에 손님들은 감탄사 연발. 입가에 미소가 떠나질 않네요. 향긋하고 좋습니다. 진짜. 이 미나리는 숙취에도 좋고 특히 돼지고기에 쌈을 싸보면 사람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맛도 향해요. 배고픕니다. 겨울철 별미는 미나리. 보통 미나리 하면 봄을 떠올리지만 겨울 미나리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그 향이 다른 미나리보다 더욱 진하다고 하니 입안 가득 미리 맛보는 봄 향기에 사람들의 마음 사로잡았네요. 아, 이거 처음 먹으니까 향이 완전 입안에서 완전 확 돌잖아요. 입안이 완전 미나리 향으로 그냥 꽉 찼어요. 향도 많고 겨울철인데도 좋아요. 지금 한참 맛있을 때니까는요. 예로부터 동의보감에서는 미나리의 효능에 대해서 갈증을 풀어주고 머리를 맑게 해주며 주독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기록했는데요. 게다가 따뜻한 성질 덕분에 차가운 성질의 삼겹살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찰떡궁합. 젓가락이 멈출 줄을 모르네요. 안동만 새끼로 맛있다 진짜. 안동은 이거 저 미나리를 가지고 미난지라 그러는데 미난지 맛이 지금 이 음동설 안에 먹으니까 그냥 막 살살 녹고 이게 얼마 술을 많이 먹기는 먹는데 이 간에 디기 좋다 그래가지고 얼마 죽기 사기 먹는 택이시더. 그리 와서 아이고 그래도 보기도 괜찮지요. 조금요. 이런 맛이요. 어머니 아니까 그냥. 참 맛있습니다.
맛도 좋아.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겨울 미나리. 아삭아삭 산뜻한 맛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취향 저격. 한입 크게 먹는 미나리에 봄의 향기가 왈츠를 추는 듯 미나리의 향긋함이 입안 가득 스며들었습니다. 겨울에 맛보는 봄의 향기, 다름 아닌 겨울 미나리였습니다. 원래는 향긋한 봄의 대표 채소지만 이곳 안동에서는 다른 곳에선 볼 수 없는 겨울 미나리가 제맛. 추운 겨울 동장군에 맞서 싸운 미나리 먹고 건강도 챙기고 향긋한 맛도 챙겨보시는 건 어떠세요? 동장군을 이겨낸 미나리! 기가 막히게! 스키의 계절이 돌아왔다. 하지만 금강산도 식후경. 속이 든든해야 더 신나게 즐길 수 있는 법. 겨울 스포츠인들이 좋아하는 스키장 별미는 무엇일까? 황태구이랑 황태장국이요. 오선 물고기가 맛있죠. 살살 녹는 생선 한우요. 코리안 바베큐. 고기죠 고기. 평범함은 가라. 스키장 주변 이색 별미를 찾아보자. 스키장 주변 이색 맛집 첫 번째는 봉평의 한 메밀 전문점입니다.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이색 별미가 있다고 해서 제가 이 주방까지 못 참고 들어왔습니다. 아유, 우리 리포터님이 잘 찾아오셨어. 아, 잘 찾아온 거 같아요. 오늘 이렇게 추운 날 네. 내가 우리 리포터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 특별식 내가 하나 해드릴게. 특별식이요? 네. 어허, 기대되는데요. 탱크죠. 손이 여기 탱탱하죠? 100% 봉평산 순메밀묵의 탱글함이 어때요? 느껴지시나요? 먼저 알맞게 썬 돼지고기와 김치에 가진 양념을 넣고 볶아줍니다. 이때 별미의 맛을 좌우하는 건 적당히 익은 요요 신김치. 손으로 먹나요? 저를 도와주시면 네. 더 빨리 드실 수가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이거 이쁘게 놓으세요. 우리 리포터님 마음이 얼마나 이쁜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네. 옆으로 차곡차곡 돌려주세요. 영씨의 예쁜 마음을 담아 냄비 가득 메밀묵을 올리고요. 사장님표 육수를 부어 한 소금 바글바글 끓여냅니다. 메밀묵 전골이에요. 잘 모르실 거예요. 앉아서 속까지 뜨끈뜨끈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에요. 돼지고기와 메밀묵, 적당히 익은 김치의 콜라보가 환상적이죠? 그리고 이쁘게 옷을 또 입힐 거예요. 위에다가. 아, 그래요? 네. 아, 아직 옷 입기 전인가요? 아, 옷 입기 전. 김가루요, 김. 아, 김 얼마나 많이, 여긴 뭘 이렇게 다 많이 들어가네. 예. 냄비 위에 올릴 각종 야채들은 잘게 다져서 한가득 뿌려주고 자, 됐습니다. 둘이 먹다, 둘 다 죽어도 모를 큰 맛. 메밀묵 전골의 특별한 그 이름, 태평추. 어떤 맛일지 궁금하다, 궁금해. 자, 드디어 우리 사장님께서 아주 맛있게, 먹음직스럽게 떠주신 태평추 한 그릇, 제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럽고 고소한 메밀묵과 묵은 김치, 돼지고기의 환상의 콜라보. 태평추는 메밀묵에 부드럽게 씹히는 감촉이 채소와 어우러져 칼칼하고 개운한 맛을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봉평 지역 주민들이 겨울철에 주로 먹던 향토 음식인데요. 뜨끈한 태평추 한 그릇이면 농사란 동장군도 물러갈 것 같죠. 사실은 김치 넣고 돼지 고기 넣고 이렇게 끓일 때는 에이 뭐 그냥 김치찌개 맛이랑 비슷하겠지. 거기다 뭐 묵이랑 뭐 조금 들어간 맛이겠지 했는데 와, 맛이 전혀 달라요. 김치찌개랑은 전혀 다릅니다. 스키장 주변 매일 똑같은 맛집이 우와. 싫다면 한 번쯤 특별한 이색 요리도 괜찮겠죠? 어우야, 보딩이나 스키를 빡 타고 와서 그 몸이 싹 얼어있을 때 한 숟가락 딱 입에 넣으면 우리 피디님께서 저를 여기로 왜 데리고 오셨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네, 아까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네, 평창에 오셨으니까 네. 우리 곧 동계올림픽이잖아요. 2018 동계올림픽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동계올림픽 때문에 외국 손님을 겨냥을 해가지고 또 우리 평창에서 유명한 황태로다가 네. 칼국수를 한번 끓여봤어요. 대관령 찬바람에 말린 황태와 메밀 칼국수의 담백한 만남. 자, 이게 바로 이 황태 튀김. 튀김입니다. 황태도 맛있고 튀기는 건 다 아시잖아요. 네, 황태 튀김. 이 국물에 푹 찍어가지고 이 국물 뚝뚝 떨어질 때 한 입.
바삭바삭. 응? 여러분은 이 맛을 알고 계신가요? 면도 색깔 보시면 당연히 메밀입니다. 공평 메밀. 네. 탱글탱글해요. 영웅씨 뜨거워요? 어... 맛있어요? 아 궁금하다 궁금해. 아이고 아이고 어떡하나 어떡하나. 뜨겁지만 맛있어요. 충분히 이 뜨거움을 참을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아 진짜로 여러분 강추 강추. 이색별미 그 세 번째. 지글지글 보글보글. 이것은 혹시 치킨? 이게 뭘까요? 요거 제가 봤을 때 색깔을 보니까 밀가루는 아니고 쓴메밀입니다. 요게 바로 이 쓴메밀 가루. 네네. 오. 국내 최초 쓴메밀을 사용해서 만든 봉평 닭강정. 쓴메밀에는 일반 단메밀보다 루틴이 70배나 많이 들어있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이색 발미입니다. 아 지금 또 열심히 만들고 있는 사장님. 잠시만요. 지금 강정을 만들고 계신 것 같긴 한데 이거 뭐죠? 이거 닭은 아닌 것 같은데? 황태입니다. 대관령을 넘어 살을 내는 칼바람에 시계추 마냥 이리저리 흔들리며 명품으로 탈바꿈했던 대관령 황태가 공평에서 또 한 번 강정으로 환골탈태. 이야, 진짜 맛있겠다. 자. 아, 이 쓴메밀이 들어간 닭강정 그리고 황태강정 이렇게 두 가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메밀과 황태의 고장 평창에서 만나는 이색별미 쓴메밀 닭강정과 황태강정.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별미 중의 별미입니다. 제가 막 먹어보겠습니다. 아 설레. 자, 그럼 맛이 어떤지 이영웅 씨 시식 부탁해요. 쓴메밀이 들어가서 그런지 맛이 훨씬 더 고소하고 이 바삭바삭함이 살아있습니다.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번엔 황태강정. 매콤달콤 단짜의 황금 조합에 겉은 바삭, 속은 촉촉.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맛에 영웅 씨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이, 사장님. 아니 뭐 아 말을 하라고 말을. 야, 뭐 안 되는데 뭐? 야 이 황태하면 약간 그 말린 거기 때문에 이 뻣뻣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 이게 흔들리는 거 보이세요? 왜? 네. 요 부드러움, 예, 네. 요 촉촉함이 진짜 안에 그대로 살아 있어요. 요거 보시면 안에는 분명 황태가 막거든요. 황태 색깔 보이시죠? 예, 네, 황태. 맛으로 한 번, 영양으로 또 한 번.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황태강정과 쓴메밀 닭강정. 올겨울 조금 특별한 먹을거리가 필요하다면 자, 아, 이 쓴메밀이 들어간 닭강정 그리고 황태강정을 맛있게 먹었더니 이 기운이 막 아, 기운이 막 솟아납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야간 스키를 타러 스키장으로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스키 재밌게 타고 난 다음에는 이 강정들과 함께 시원한 맥주 한 잔도 아주 꿀맛일 것 같아요. 자, 평창에 놀러 오시면 이 맛있고 이색적인 별미들과 함께 맛있는 겨울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은 특별하고 남들과 다른 먹을거리를 찾는다면 올겨울엔 스키와 함께 별미까지. 봉평으로 놀러 오세요. 맛은 물론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저마다의 비법으로 동심을 사로잡은 맛집, 지금 소개합니다. 우리 아이 입맛을 사로잡은 첫 번째 식당. 꽉 찬 손님들이 맛집을 증명하는데요. 아이들 취향을 제대로 저격했습니다. 빵이야 빵이야. 다른 데서 먹는 피자보다 여기가 훨씬 더 맛있어요. 맛도 좋고 인테리어도 좋아서 엄마 아빠한테 자주 오자고 말해. 음식도 좀 고급스럽게 잘 나오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여 같은 종류들이 골고루 있어서 자주 오게 돼요.
이곳은 이태리 레스토랑인데요. 아, 심쿵해. 피자는 어떻게 굽느냐에 따라 맛이 확 달라지잖아요. 이 집은 이탈리아에서 공수한 화덕에 피자를 굽습니다. 이 화덕은 참나무 장작을 떼가지고 이 안에 바닥 온도가 보통 300도씨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온도가 천장 온도 같은 게 한 500도씨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서 도우가 피자가 들어가서 익혔을 때 가장 맛있는 피자가 됩니다. 뜨겁게 달궈진 화덕에 1분 30초 동안 피자를 굽는데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맛있어질 거란 생각은 노노노. 사람이 항상 붙어 있어야 되고요. 보통 그 일정 온도를 유지를 하려면은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장작을 집어 넣어가지고 온도를 높여줘야 되고 또 너무 높여지면은 장작을 빼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이 번거롭기도 하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화덕 피자의 쫄깃한 식감 다들 아시죠? 와, 탱글탱글 탄력 보세요. 저희가 사용하는 도우는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냉동을 시켜서 유통이 되는 그런 도우를 쓰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밀가루를 반죽을 하고 또 냉장실에서 3일 정도 숙성을 시킨 완숙이 된 그런 도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실력 좀 봐볼까요? 숙련된 기술로 순식간에 도우를 만드는 사장님. 우리의 피자 느님이 탄생할 땐 바삭하고 쫄깃한 도우와 또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부드러운 치즈. 이곳은 치즈도 특별합니다. 이제 저희가 쓰는 치즈는 일반 치즈하고 우선 값이 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 피자를 구워가지고 이제 조각으로 나눠서 피자를 드실 때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그때 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피자 같은 경우는 이게 잘 늘어나질 않아요. 근데 저희가 쓰는 피자는 쭉 늘어나죠. 에이, 치즈가 다 거기서 거기지라고 생각하는 분들 저희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비교가 딱 되시죠? 쭉! 농산물 시장에서 산 고구마와 호박을 직접 삶고 으깨서 피자 속 재료를 만드는데요. 가족 손님이 많아서 음식에 더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피자를 만들 때 좋은 재료로 값이 더 나가더라도 내 가족이 먹는다 그런 마음으로 피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매일매일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양송이 스프를 끓이는데요. 바로 손님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샐러드바에 내놓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죠. 얼른 먹어봐야 그 진가를 아는 법. 맛이요? 한번 먹으면 계속 먹을 수밖에 없다고나 할까요? 맛있어서 외식할 때 거의 여기로 오는 것 같아요. 제 입맛에도 맞고 아들도 좋아해서 자주 오는 편이에요. 재료를 이제 유기농을 쓴다고 하고 직접 피자를 구울 때 화덕에서 직접 굽는 그런 모습으로 보니까 신뢰감이 생겨서 자주 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여기 좋아하고 동생들도 좋아해서 엄마한테 자주 오자고 해요. 되게 맛있어요.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안 느끼하고 치즈도 잘 늘어나서 맛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아이 입맛을 사로잡은 또 다른 식당, 광주 쌍안동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갈비 최고예요. 이보다 맛있는 갈비는 없다. 귀여운 꼬마 손님이 강력 추천하는 이 집의 자랑, 짜잔! 바로 수제 연잎갈비입니다. 자연 속에서 그냥 휴식하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좀 주기 싶어서 연잎을 택했죠. 근데 연잎을 하다 보니까 많이 또 연에 대해서 효능도 많이 공부하게 되고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많이 된 것 같아요. 어우, 사장님의 시도 그레이트! 수많은 메달들이 증명하는 이곳은 한식 고수의 집입니다. 더 구미가 당기지 않으세요? 갈비와 연잎의 건강한 만남! 갈비 맛의 시작은 뭐니뭐니 해도 이 고기에서부터입니다. 와, 신선함 느껴지시나요? 저희는 국내에서 매일 도축하는 순수 돼지 갈비로만 제가 지금 양념을 하죠. 오직 100% 갈비만 내놓습니다. 살코기 등 덧살을 사용해 고기가 섞이면 갈비 맛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20년 내공의 노련한 칼집 솜씨. 그런데 이 집은 특이하게 한쪽 면에만 칼집을 내네요. 저도 양쪽도 내보긴 했지만
향적으로 넣었을 경우에 이게 뭐 씹히는 식감이라 그럴까요? 그게 좀 더 낫더라고요. 확실한 존재감 뿜뿜 연잎. 수제갈비에서 이 연잎은 양념을 만들 때 사용하는데요. 가진 채소와 과일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고 간장과 함께 소트로 투하 풍덩. 대부분 돼지갈비 양념은 좀 간이 좀 세고 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연잎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부드럽고 그냥 자연 친화적인 그런 맛을, 인위적인 말고 친화적인 자연적인 맛을 내다 보니까 이렇게 연하게 만들어져 갈비 양념. 연잎이 고기의 잡내를 확 잡아준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겠죠? 몸에도 좋고 연잎 너 기특하다 기특해 아주 칭찬해. 진하게 우러난 양념, 달콤 짭조름한 기운이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사장님이 꺼낸 비장의 무기. 와우, 색깔이 참 고와요. 그러군 양념에 솔솔솔솔 뿌리는데요. 네, 지금 무슨 가루? 아, 이거요? 연잎가루입니다. 7월달, 6월달 정도에는 어린 삭이 올라와요. 그것만 채취해가지고 따로 제가 말려서 이걸 마지막 양념이 들어갈 때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잎가루를 사용을 해보니까 이 천연 뭐 조미료라 할까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걸 고집하면서 쓰고 있죠. 와, 그야말로 착한 고집. 성장기 어린이들에게도 좋은 연잎을 이렇게 골고루 사용해 주시니 우리 부모님들 이 집을 찾아야 할 이유가 더 생깁니다. 칼집에 양념이 잘 스며들게 골고루 뒤집고 저장고에서 72시간 동안 숙성시키는데요. 제가 돼지 갈비를 숙성을 하루를 해서도 먹어보고 이틀도 해서도 먹어보고 뭐 3일, 4일 해서 먹어봤지만 제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보다가 3일째가 되면 이 갈비의 양념이 갈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색이 점점 진해지는 게 보이시죠? 인고의 시간 끝에 최고의 맛으로 태어난 갈비느님. 갈비를 구울 때는 참숯불을 사용해 달콤하고 신선한 갈비 특유의 맛과 향을 더 진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그냥 먹어도 맛있고 이렇게 쌈으로 먹어도 최고입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외식 메뉴죠. 고기 갈비 우리 딸 지우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주 오는 편이고요. 갈비랑 너무 연하고 맛있어서 더 앞으로는 자주 오게 될 것 같아요. 정말 맛있습니다. 갈비 최고! 정성으로 구워낸 피자부터 연잎을 넣은 국민 외식 메뉴 갈비까지 맛도 좋고 건강도 챙기는 음식들 우리 아이들과 맛있게 즐겨보세요. 뜨거운 커피를 더 자주 마시게 되진 않으신가요? 그런데 커피 속 카페인은 우리 몸의 수분을 앗아갑니다. 마신 커피의 두 배에 달하는 물을 마셔야 몸속 수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조해지는 겨울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몸속 수분을 지켜주고 겨울철 몸과 마음의 힐링까지 선물하는 한 잔의 차. 추위에 지치고 피로에 지친 우리의 몸을 달래주는 차와 함께 치유의 시간, 트래피의 시간을 가져볼까요? 위해 만나볼 첫 번째 차는 카페인 함량이 커피의 40% 수준인데다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피부 미용에도 좋은 홍차. 분위기부터 남다른 이곳에서 다양한 종류의 홍차들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오니까요, 우선 고풍스러운 인테리어가 제 눈을 딱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사로잡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이 예쁜 찻잔들입니다. 정말 많은 찻잔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찻잔만큼이나 홍차의 종류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곳에 홍차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홍차의 종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홍차는 100% 발효차로요. 산지별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인도의 다즐링 지역, 닐기리 지역, 시킴 지역, 칸그라 지역 등으로 나눠지고 있고요. 스리랑카의 실론 지역이 있습니다. 홍차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데요. 혹시 이 추운 겨울날 저에게 추천해주고 싶으신 홍차가 있을까요? 네, 따뜻하게 드시라고 인도 다즐링 타운에서 나는 가을차 고팔다라 레드 썬더 골드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천받은 다즐링 지역의 홍차는 김운, 우바와 함께 세계 3대 홍차로 일컬어집니다. 산위 구름 속 마을 다즐링에서 생산되는 차로 수확하는 계절에 따라 맛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봄에서 가을로 갈수록 빛깔도 향도 더 진해진다고 합니다. 맛있어요. 제가 지금 마신 차가 가을 홍차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 가을 홍차라는 것처럼 계절별로 홍차가 또 다르다고 들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채업하는 시기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매년 자연의 생산품이다 보니까 매년 기후와 온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아서 매년 맛이 다르기도 합니다. 같은 다원에서 같은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차를 만들더라도 맛이 전부 다르게 나옵니다. 매년 차의 맛은 달라져도 그 효능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홍차는 폴리페놀 성분이 많아 노화를 막아주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아름다운 찻잔과 달콤한 티푸드가 주는 즐거움은 덤이죠. 이렇게 따뜻한 홍차를 마시니까요. 몸과 마음이 모두 힐링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 예쁜 인테리어 속에서 차를 마시니까 제가 공주가 된 느낌이랄까요? 홍차, 너 참 매력 있네. 올겨울 테라피를 위한 두 번째 차를 맛보러 간 곳은 영화 경주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알려진 전통 찻집입니다. 아담하고 차분한 분위기에 절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곳에서는 황차를 맛볼 수 있습니다. 네, 이곳은요. 들어오자마자 한국적인 느낌을 아주 물씬 풍기는 곳입니다. 영화의 배경이 될 만한 그런 곳인데요. 이런 특별한 공간만큼이나 특별한 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황차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여기 황차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황차는 흔히들 아시는 녹차를 여러 번 덮어서 만든 발효시켜서 만든 차고요. 녹차의 떫은 맛이 사라지면서 순하고 부드러운 차가 되죠. 그리고 색깔은 황금색 빛을 띠게 되죠. 아, 그러면은 녹차를 발효시켜서 네. 그러면 녹차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럴 수도 있지. 녹차와 홍차의 중간이라고 할 수 있는 황차는 다이어트, 소화 촉진에도 좋을 뿐 아니라 몸에 냉기를 빼주고 감기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곳에는 사장님이 직접 만든 특별한 황차가 있습니다. 네, 이곳이 더 특별한 이유가요. 바로 황차 말고도 선생님께서 만드신 홍삼 황차라는 또 다른 황차가 있다고 합니다. 이 홍삼 황차 어떻게 만들게 되셨나요? 네, 일본의 한 잡지 회사에서요. 가장 한국적이고 또 기존에 없던 차를 소개를 해달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 홍삼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황차하고 결합해서 만들어서 홍삼 황차가 탄생이 돼요. 아, 선생님, 그러면 이 홍삼황차라는 차는 대한민국에 단 하나밖에 없는 차네요. 네. 잡지에 소개된 후 배우 배용준 씨도 이 홍삼황차를 맛보고 갔다는 사실. 그 자체로 치유 효과를 가진 황차에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로 해소에 도움을 주는 홍삼이 더해졌으니 효능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네, 제가 홍삼 황차를 먹어봤는데요. 이 황차는 녹차와는 다르게 좀 이 씁쓸한 맛이 없고 입안에 딱 감기는 맛이라면 이 홍삼 황차는 거기에다가 이 건강한 맛까지 더해진 그런 맛입니다. 또 제가 이 홍삼 황차를 벌써 세 번이나 우려서 먹어봤거든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우렸을 때, 또 세 번째 우렸을 때 각기 다른 차를 먹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새해를 맞아서요. 부모님께 선물해드리고 싶은 바로 그런 차입니다.
뜨거운 차 한 잔으로 몸을 따뜻하게 덮이고 건강까지 채우는 티라피의 시간 세 번째. 보는 것만으로도 비타민이 충전되는 기분. 수제 과일차를 만나봅니다. 네, 이곳에 들어오니까요. 상큼한 과일향이 제 코로 싹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날 겨울철에 먹을 수 있는 수제 과일차가 있다고 하는데요. 수제 과일차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겨울차는 대표적으로 모가차나 유자차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 도라지, 대추, 생강 등을 섞어서 만든 건강차도 있어요. 그리고 레몬을 기본으로 해서 블루베리나 키위 등을 섞어서 만든 레몬차들도 있습니다. 수분과 비타민을 채워주는 과일차는 피부 미용과 피로 해소에 좋을 뿐 아니라 사용하는 과일에 따라 다양한 효능을 갖게 됩니다. 또 과일의 향긋하고 달콤한 맛 덕분에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건강차죠. 네, 저희는 지금부터 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녹여줄 수제 과일차를 만들어 볼 건데요. 선생님, 오늘 저희가 만들 과일차 어떤 차인가요? 오늘은 레몬차를 만들 건데요. 레몬차에 생강을 넣어서 감기에 좋은 생강 레몬차를 만들 거예요. 그런데 보통 생강이 들어가면 그 향이나 맛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사과를 넣어서 누구나 다 맛있게 먹을 수 있고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차를 만들려고 합니다. 먼저 신맛이 많은 레몬의 끝부분은 잘라내주세요. 그런 다음 적당한 크기로 썬 레몬은 씨를 빼서 준비해 주시고요. 생강도 얇게 저며서 준비합니다. 예등분한 사과를 자르고 이제 과일의 양만큼 설탕을 듬뿍 부어주면 수제 과일청 만들기 끝! 아, 선생님, 설탕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요? 네, 과일청을 만들 때 설탕량을 보고 모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같은 양의 설탕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있는 과일청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놀라시지 마시고 같은 양의 설탕을 꼭 넣어주세요. 이제 설탕 알갱이가 거의 녹을 정도로 잘 저어주세요. 일주일 정도 숙성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렇게 맑은 레몬 생강청이 만들어지는데요.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과일차가 완성됩니다. 정말 달콤하면서도 또 이 뭐랄까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달달한 감기약을 먹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정말 맛있네요. 원래는 커피를 달고 살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차들을 마셔보니까 차가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고 이젠 차를 달고 살아야겠어요. 시청자 여러분도 이 추운 겨울날 따뜻한 차 한 모금으로 몸과 마음 건강 챙기시길 바랄게요. 올겨울 피로와 건조함에 지친 당신의 피부를 위해, 감기와 추위에 지친 당신의 건강을 위해 티라피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